자, 뚜뚜 270개, 대리로 맡겨주셨는데, 그냥 까면 재미없으니까, 이제 나오는 아이템 중에 180개 이하로 나오면 제가 방송적으로 벌칙을 받고, 그 다음에 250개 이상 아이템이 나오면 이제 500개 후원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기준치는 1괴 이상 아이템만 치고요. 뭐, 이자벨 버프나 염색약, 뭐, 장파보, 인챈트 강화 주문서 같은 1개 이하 아이템 같은 경우는 가격으로 치지 않을게요. 자,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이템 뜨는 것좀 크게 해달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원래 하던 대로 할게요. 이렇게 세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파괴석하고 변화석 부여석 왜 1개예요? 그거 더 비싸지. 자, 바로 30개부터 들어갈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뭐야? 잠깐만, 자리 옮길게요. 자리 옮기겠습니다. 사람이 있네. 자, 여기서 깔게요. 여기 검은색 배경이라 잘 보이죠? 검은색 배경이라 잘 보이실 거예요. 자, 진행할게요. 30개 먼저 들어갑니다. 슛. 기능. 꿀피리. 룬경험. 샴종물약. 고능. 꿀피리. 노트. 0.01 노폐. 비능. 염색약. 아, 좀, 제발. 잠시만요. 10개 깠고요. 아니야, 하나만 건지면 돼요. 하나만 나오면 돼. 30개 중에. 1회 강화 이용권. 슈젤. 오케이. 슈젤. 슈젤 나쁘지 않다. 슈젤. 긴치. 아이고, 1회 강화 이용권. 샴족. 찌르기 주문서 뭉치. 클럽 효과. 룬 경험. 블러드 레드. 1회 강화 이용권. CN 크리스탈. 랜덤 더미 팔찌. 이자벨 행운. 이자벨 이동. 경험. 노트. 노트. CN 크리스탈. 마지막 하나. CN 크리스탈. 아, 30개. 잠깐, 슈젤 하나밖에 없네. 일단 슈젤. 나머지는 다 내릴게요. 필요 없는 거는, 값어치 없는 건다 내리겠습니다, 밑으로. 아, 뭐야. 아, 있네. 참정물약. 외치기 뿔피리까지. 자, 90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90개 그냥 한 번에, 이건 한 번에 갈게요. 어차피 좀 남았으니까, 이건 한 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제발 떠라. 부탁이다. 30개 일단 갈게요. 진행하겠습니다. 뭐 나오냐? 와, 대박. 아무것도 안 나왔어. 아무것도 안 나왔어, 진짜. 경직 무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자, 뚜뚜 30개 이번에 그냥 깔게요. 팔찌, 염색약, 부여석, 룬경험,
0.01 노트 긴치 1회 이동 경험 1회 인챈트 강화 주문서 하이퍼 리얼 블랙 외치기 뿔필이 비능 이동 베이비 핑크 장파보 긴치 장파보 염색약 염색약 노트 부여석 노트 1회 강화 이용권 CN 크리스탈 0.1 노페 인챈트 강화 주문서. 쉽게 갈게요. 행운 기능 1회 강화 이용권 팔찌 폭젤 고능 데미지 1회 강화 이용권 장파보 뿔필이 노트 뿔필이 3종 물약 5% 노페 오케이 구여석 데미지 이동 노트 기능 0.01 노페 기능, 뿔필이, 데미지, 염색약, 패스킬 어질 강화, 기능, 랜덤 더미 무기, 노트, 하이퍼 리얼 블랙, 클럽 효과 덱스. 일단 쓸모없는 거 다 내릴게요. 팔찌 더미 내리고 이게 아마 티르칼라 아카드 같은데 나와도 쓰레기 같은 거 나왔네. 아 어질 5% 노페 구여석 네 폭젤 이렇게 장소 바꾸자고요. 아씨 내가 어디서 대박 났었지? 잠깐만, 아, 내가 뭐 잘 나온 데가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어디서 이득 받지?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엔칼 작한 대로 갈게요. 나르비크 여관. 가망이 없어 보인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탕이 있습니다. 이거 상속서 한 번만 뜨면 돼요. 여러분들 인정? 상속서 하나만 뜨면 됩니다. 클라드 여관 왔어요. 아, 네, 진짜 이거 안 쓰려고 그랬는데, 클라드 여관 왔습니다. 아, 진짜 여기 안 쓰려고 그랬다. 잠깐만, 제가 틀려는 BGM이, 어딨지? 없어졌네? 자, 진행할게요. 150개 남았구요. 아, 제발, 한 번만 뜨자. 자, 진행하겠습니다. 네. 아직 남았어요. 아직 남았어. 150개 중에 뜨면 돼. 자, 진행하겠습니다. 고능, 노트, 인챈트 강화 주문서, 데미지, 랜덤 무기, CN 크리스탈, 0.01 노페, 고능, 1회 강화 이용권, 데미지, 골든골드, 희망상급 전위석, 골든골드, 1회 강화 이용권, 파괴석, 장파보, 0.01 노페, 행운, 긴치, 0.01 노페, 외치기 뿔필이, 비법, 이자벨만 오지게 뜨네요. 약화더미네 심지어. 약화더미가 떠버렸어.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벌칙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벌칙 받아도 상관없지만 잘 뛰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요. 제 마음 몰라주시네. 저는 항상 대리할 때잘 뛰어드리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되니까 속상할 뿐입니다. 아, 진짜 그 마음을 몰라주신단 말이야? 120개 남았고요. 120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인챈트 강화 주문서, 행운, 경험, 골든골드, 경험, 이동, 비능, 노트, CN, 이자벨, 샴조, 장파보, 팔찌, CN, 장파보, 샴조, 꿀피리, 1회 강화 이용권, 비법, 염색약, 노트, 샴조물약, 장파보, 0.01 노폐, 비능, 샴종물약, 경험, 1회 강화 용권, 긴치, 경험, 룸경험, 베이비핑크, 장파보, 더미팔찌, 경험, 비능, CN크리스탈, 행운, 블러드레드, 인챈트 강화 주문서. 와. 한 번에 갈게요. 와, 미쳤다, 텔지버. 또라이급인데, 확률? 와, 이거 또라이급이야. 아, 진짜 이건 아니지. 자, 남은 50개 갈게요. 연마뜰 확률 0.02%거든요. 연마 확률 0.02%예요. 저 50개 갈게요. 인챈트 강화, 인챈트, 샴조, 데미지, 노트, 경험, 부여석, 마방뭉치, 1회 강화 이용권, 이자벨, 부여석, 염색약, 행운, 마공뭉치, 경험, 긴치, 1회 강화 이용권, 1회 강화 이용권, 염색약, 샴종물약, 비법, 비법, 팔찌, 비법, CN크리스탈, 0.01, CN크리스탈, 뿔피리, 패스킬 어질 강화, 행운, 염색약, 강화 주문서, 샴종물약, CN크리스탈 200개, 팔찌, 장파보, 백이 주문서 뭉치, 변화석, CN크리스탈, CN크리스탈, 10개 남았네요. 마지막 10개 진행할게요. 마방뭉치 0.01 노폐, 고능, 클럽 효과, 룸경험, 꿀피리, 비능, CN크리스탈, 0.01 노폐, 마지막 하나, 이자벨 룸경험. 아!
죄송합니다. 이거 퍼프 혹시 까실래요? 퍼프 까실래요? 어떡하실래요? 아, 이렇게 안 나올 줄 몰랐네. 반타작 날줄 알았는데. 퍼프 어떡하죠? 600개 있는데. 잠깐만. 와, 어빌도 1보. 아, 1보 있다. 1보랑 약화. 1보 약화. 1보 약화. 퍼프 60개면, 600개면 60, 270개구나. 27개인가? 27개 깔수 있거든요, 퍼프로. 어떻게 하실래요, 주인님? 30개에 하나 바꾸는 거 없어요, 뚜뚜는. 교환해서 멸망증 낫게 또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바로 진행할게요. 27개 교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하지 마요. 너무 뭐 이거 손해봤다 이러지 마세요. 뭐 돈으로 바꾸면 뭐몇개살수 있다 몇개살수 있다 다 아세요. 압니다. 다 압니다. 아시고 하시는 거예요. 제 방송 위해서 한 거고 재미 위해서 신청해 주신 거고. 아, 근데 잘 띄워드렸어야 되는데. 아, 이거 너무 죄송스럽네. 이거 좀한 번에 많이 바꾸게 좀 해주면 안 되나?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일단 클라드 여관하고 아까 그 라딕스 연구소 있잖아요. 거기 손절하겠습니다. 아니, 언제 봤다고 베풀어 달래요? 뭐, 우리한테 베풀어 달래? 생면부지인데. 테일즈브에서 가장 오래된 NPC가 누구지? 롱소드 촌장? 롱소드 옆에서 가겠습니다. 아, 근데 롱소드 이거 먹티범인데? 아니, 그냥 라이디아 NPC랑 라이디아 클라드 나르비크 카울은 동시에 만들어진 마을이라서 비슷비슷해요. 아이고, 됐다. 뚜뚜 27개 바꿨구요. 나르비크로 가겠습니다. 원래 키트는 어디서 가야 되냐면, 예전에는 여기죠. 분수대에서 가야지. 분수대 보면서, 예전에는 여기서 펫 까면서 잠수 많이 했거든요, 이쪽에서. 한번 여기서 까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추억 되살려서. 자, 이 마지막 27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좀 하고요, 이벤토리.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7개 제발 상속서 가자. 27개 가겠습니다. 구능, 장파보, 이동, 베이비핑크, 이동, 경험, 행운, 기능, 인챈트 강화 주문서, 장파보, 패스킬 핵 강화, 룬경험, 클럽효과, 1회 강화 이용권, 룬경험, 0.01 노패, 팔찌, 경험, 폭젤, 뿔피리, 0.01 노패, 방어연마. 와! 와, 살았다! 와! 와! 연마 나왔다. 와! 와, 씨, 살았다. 아. 다섯 개. 인챈트 강화 주문서. 1회 강화 이용권. 장파보. 룬 경험. 장파보. 와. 와, 마지막에 그래도 나왔다, 방연. 와, 잠깐만요. 그러면 폭젤 2개, 슈젤 하나. 값어치 계산 한번 해줘. 폭젤 2개, 마공 뭉치. 자, 일단은 까달라고 하신 게 있거든요. 깔 수 있는 거 다 까달라고 하셨으니까. 자, 일단은 마법 공격력 뭉치부터 까겠습니다. 자, 플러스 4 찌르기 뭉치 가겠습니다. 플러스 4. 자, 마방 뭉치 가겠습니다. 와, 대박! 마법 뭉치 대박! 와, 나이스! 플러스 4. 마지막 마법 뭉치 감정하기. 플러스 5였습니다. 이게 남았다. 대기 뭉치. 나이스! 대기 뭉치 나이스. 와, 대박. 와, 살았다. 와, 배기뭉치 살았다. 아, 그나마 다행이네. 아, 플러스 4야. 개똥망 게임 진짜. 아씨. 값어치 한번 보죠. 이자벨 한번 볼게요. 이자벨 몇 개 나왔는지. 637,
393, 417, 665, 481, 431. 자, 아이템. 잠깐, 방연. 아이템, 방연. 잉크요, 잉크.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방연 얼마죠? 한 85? 85, 90? 방연. 그 다음에, 폭젤 두 개, 슈젤 한 개. 80이라고? 나 80, 방연 80이라고요? 왜 이렇게 싸졌어? 아니야, 방연 80개가 최고가라고? 어제까지만 해도 90개에 사는 사람 있었는데? 아, 그래요? 뭔 소리야. 방연 어제까지만 해도 85, 90개 했는데. 요즘 방연값 올랐어요, 시세. 방연 매물이 없어서. 85 할게요. 85. 폭젤이 30개. 슈젤이 한 9개 하나? 8, 9개? 그리고, 이제, 부여석. 부여석 5개. 변화석 1개. 파괴석 1개. 여러분, 시세 갖고 싸우지 마세요. 시세는 어차피 변하는 겁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게 정답이라 하지 말고,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싸우지 마세요. 방영값 올랐어요, 지금 시세. 폭제 개당 17개라고? 맞아요? 17개야? 슈제 10개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펫 어질 한 개. 파괴서 경무. 이게 아이템 가격이 왜 올랐냐면 그 괴값이 싸지면서 아이템 값이 자동으로 올랐어요. 자, 얼마야? 대충 이 정도 계산해보죠. 30개. 부여석 한 개 얼마예요? 부여석 얼마야? 변화석 얼마고? 이거 가격 좀 알려주세요. 펫은 얼마지? 한 15 하나? 이건가요? 아, 근데 시세를 잘 모르겠어. 부여석 개당 얼마죠? 파괴석 한 3개 할, 개당 5개? 변화석은요? 변화석 얼마예요? 아, 패텍 실개야? 어질은요? 파괴석이 1억 2천. 1억 4천. 그냥 3개로 계산할게요. 변화석 얼마예요, 변화석? 1억 3천. 패더질 4개? 내 약화 더미. 이제, 약화 더미. 약화 더미 얼마예요, 약화 더미? 무기 약화 더미. 1개? 아니 뭔 1개야 약화더미가. 동결값이 9점 몇 개니까 10개 넘을 것 같은데? 1개 이하라고 약화더미가? 아 약화더미랜다. 아 약화더미 1보. 아 죄송합니다. 1보. 약화더미 말고 1보. 1보. 아 죄송해요. 1보. 1보 9개? 오케이, 그러면 85, 34, 10, 5, 25, 3, 3, 7, 4, 2, 9. 님들, 이렇게 하면 182개거든요? 아, 물피야? 1보예요? 물피야? 잠시만요. 1보예요, 1보. 물피 아니에요. 아, 5패도 있네.
오퍼 노페, 오퍼 노페. 오퍼 노페 얼마야? 오퍼 노페 얼마예요? 오퍼 노페 얼마입니까? 부여소 5개가 아니라고? 7, 8개? 그럼 190개. 부여석이 5개가 아니라고? 부여석 꽤 나갈 텐데, 가격. 아니, 이러면, 잠깐만. 이러면, 180 넘지 않나요? 이런 180 넘지 않아요? 이거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젤리피 잉크는 잉크고, 젤리피 잉크는 잉크고, 이거는 이거잖아요. 젤리피 터뜨려서 날아가면, 뭐야. 뭉치 깐거다 날라갔어요. 뭉치 다 날라갔잖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거 붙여야지 끝난 거라고? 아니, 뭐 어떻게든. 이거 어떡해요? 어떡할까요? 주인님.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말해도, 붙이면 후원, 터지면 사다리라고? 붙이면 후원, 터지면 사다리? 붙이면 후원. 아니, 3개는 너무 허들 높지 않아, 그러면? 3개로 1안 만드는 거 난이도 엄청 높은데? 아니, 3개로 1안 만, 아니, 3개로 1안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이 사람들이 잉크 안 해봤나. 어젠 2개였다고요? 안 돼, 3개로 안 돼. 그러면, 아니,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효과 2개만 더 살게요. 5개로 할게, 5개. 어차피 이거 제가 벌칙 안 받거든요. 벌칙 안 받는데 대신에 효과 5개 질러서 터지면 벌칙, 붙으면 후원. 어때요? 이렇게 5개, 2개 더 사가지고. 아니, 일단 이건 살아남았잖아.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는 살아남았잖아. 이거 살아남았으니까, 이거 벌칙 또 걸고 하는 건데. 일단 벌칙은 살아남았으니까, 효과 5개 질러서 또, 이거는 별개로, 이제, 멸망전 별개로. 별개로 또 다시 하는 거죠. 다시 멸망전 잉크로. 붙으면 500서죠? 오케이. 슈젤 얼마라 그랬죠? 슈젤? 왜 이렇게 비싸, 슈젤? 아, 슈젤 너무 비싼데요? 이거 파는 거? 멸망전 2탄 진행할게요. 효과 3개 두고, 이제 터지면 다시 벌칙이고요. 만약에 1압 간다 그러면 500개 후원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했던 거는 180개가 조금 넘어가지고 벌칙이 없던 걸로 결정이 났고요. 이제 태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태엽이랑 이거, 태엽을 제물로 쓰고 이거는 붙이는 걸로 바로 진행할게요.
같아요. 아, 잠깐만. 인트, 잉크. 오케이, 실패. 붙였구요. 다시. 잉크. 아, 좀 터져라. 다시 잉크. 터졌구요. 하나만 더 터뜨릴게요. 하나만 더 터뜨리겠습니다. 잉크. 터졌구요. 폭젤. 아, 터졌구요. 그러면 바로 가겠습니다. 폭젤. 아, 씨. 나에게 남은 거는 슈젤 하나밖에 없다. 하지만 나에게는 2압 슈젤이 있지. 3압이구나. 아직 한 발 남았어. 아직 나에게는 한 발이 남았어. 슈젤 가겠습니다. 제발! 먹고님 추천 기부입니다. 벌칙 진행하겠습니다. 자, 벌칙은 부금 X, 방송할 때 부금 X, 모든 랑켄에게 올인, 모든 랑켄에게 마정석 나온 거 다 올인하는 거고요. 이번 주 어벤던. 그리고 18시간 방송. 마지막으로 카리스마 헤어 걸리는 거 무조건 한 달 동안 착용하기. 자, 가겠습니다. 사다리 게임 시작. 꽝. 일단 부금엑스 나가리고요. 부금엑스 나가리. 자, 다음은 마지막 거. 제발. 18시간. 18시간 빠졌고. 아, 모든 랑켄하고 카리스마 둘 중 하나다. 가겠습니다. 아, 랑켄에게 올인 걸렸네요. 랑켄에게 올인. 이번 어벤던. 벌칙. 아이씨. 아, 왜 하필 랑켄이야. 아. 어쨌든 벌칙 진행하겠습니다. 콘텐츠 제공해주신, 우리. 참으면 X님, 유튜브 참으면 X님, 아프리카 뭔가요 아이디 사용하고 계시고요. 인게임에선 곰탱이 조련사라고 아이디를 사용하고 계신데 오늘 컨텐츠 제공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